다음 주 돌싱글즈포에는 원하는 상대에게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과 데이트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기회는 단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예고편에 따르면 베니타가 제롬이 아닌 톰과의 데이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방영되었다.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베니타와 톰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었다. 톰은 너가 제일 편해라고 말하는 등 베니타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 또 액티비티 있으면 너랑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베니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베니타 또한 연하가 왜 없냐라고 말했지만 사실 연상이 더 나랑 잘 맞아라고 톰에게 말하며 본인은 연상에 대해 긍정적임을 드러냈다. 이처럼 베니타 또한 제롬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보다는 제롬과 톰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 보였다. 베니타는 제롬의 나이와 과거가 밝혀진 후 제롬이 공인이라는 점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롬이 본인의 과거에 대해 검색해보았냐는 질문에 베니타는 검색을 안 해볼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제롬에게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종 커플 스포에 따르면 베니타와 톰, 소라와 제롬이 최종 커플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다음 화에 방영될 데이트에서는 제롬을 데이트 상대로 고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공식 예고편에서 투표지 맨 마지막 사람이 제롬으로 나와 있다. 이 점을 볼 때 베니타는 맨 마지막 사람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베니타는 일단 다음화 데이트에서는 제롬을 데이트 상대로 고른 것으로 보인다. 베니타의 마음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된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